오늘 뉴스원 기사인데요.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폐장 한동훈에 밀리는 잠룡들 한 때리기 열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시간을 갖고 성찰 입장에도 홍준표 오세훈 총선 참패 책임 직격 정중동 행보에도 연일 여권서 해자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벌써 대권을 둘러싼 견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로 사퇴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자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정치권의 해자가 되며 존재감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대한 분석하며 선거를 이끈 한 전 위원장의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TV조선 강펀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심판으로 맞불을 놓을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을 빠져들어가는 것이라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은 사실은 피해야 되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총선 직후 가진 서울 지역 낙선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2조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정책 관련 부분이 무척 아쉽다는 취지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안심소득과 같은 서울시 정책들이 당 차원의 공약으로 쓰이지 못한 점을 좀더 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날을 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 다음 날인 20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맹폭했습니다. 쫓아내려고 하는군요.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며 당분간 자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사태에도 대권 잠룡들 사이에서 때리기가 이어지자 대권을 놓고 일찌감치 신경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을 해도 지금 잠룡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전국민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RDD 활용 ARS 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0.9%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에 홍 시장의 1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0% 오 시장이 6.8%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50.6%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한전 이원장의 자명 행보도 연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전 이원장은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하며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한전 이원장은 총선 이후 함께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총선 지원 유세했던 가수 김우국 씨에게도 연락해 격려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차분하고 그 여러 사람들의 뭐 저기 그 불만 사항도 다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한동훈은 엘리트 출신으로 조국과 맞짱 뜰때 전혀 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라고 보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기본 품성을 갖고 있지만 조국이 갖지 못한 융합과 보복심리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조국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방향으로 점수를 더줄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 주자는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경상권을 배제하고 서울,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출신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법대 출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이재명이나 조국은 전부 경남, 경북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은 충청도 출신이고 둘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한동훈은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그런 케이스고. 한동훈은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조국처럼 강성은 아니라고 보며 매우 강단은 있지만 섬세한 부분도 갖춘 두뇌플레이에 능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해외 유학파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대통령이 지식이 짧으면은 여러 가지로 국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체가 지식이 좀 짧다고 보면은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도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두뇌플레이가 좋은 사람이 뭐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서울 출신이나 그동안 배제됐던 전부 우리나라 전 대통령의 뭐그 저기 호남의 DJ 빼고는 전부 경남 경북 출신이에요. 8명이 한 명이 전남 출신이고.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른 소외됐던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 고향이 충청도고 또 모친 쪽으로는 강원도니까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서울 출신이나 뭐 전라북도는 한 사람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라북도나 뭐 강원도, 서울을 또 제주도 이런 데서도 대권 후보가 나와서 그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뭐 대권 후보들 겪어보면 거기서 그 별로 인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나쁜 사람 또 엄청 나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시대 흐름에 맞춰 해외 유학파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조국 한동훈은 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둘다 거칠은 면을 보이지 않는 정치적 신사인 편이죠. 오늘 뉴스원 2023년도 5월 5일자 기사에 폐장 한동훈에 밀리는 잠룡 한때 때리기 열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